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하여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가 맞는 것도 있고, 예. 꼭 이거 유공관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이 대체적으로 한거와 이 환기통을 만들고 호흡을 잘할 수 있게끔 뿌리가 한거와 안 한거가 차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 역시도 복숭아나 또는 뭐 대추 때문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일본이 최고거든요. 그 일본을 한 10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다녔었습니다. 그 배우려고 다니고, 또 대추 때문에는 중국도 많이 다녀보고 이래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 중국의 그 사이에 좀 기술 얘기라든가 모든 게 보면 이렇게 뭐 품종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 정도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선진국이나 또는 뭐 어떤 이탈리아라든가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도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강제적으로 또는 지역마다 또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심는 거 다 갑니다. 그죠? 심는 거 다 갑니다. 자, 유공관을 해놓고 어디에 심느냐?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 심느냐 그러면 이 중간에 심습니다. 이해가 되죠? 나는 벌써 심어놨는데 어떡하노? 그러면 이 도랑에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랑에라도 하는 거를 복숭아 쪽에 과거의 사업을 뭐 하면서 기존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나무에 유공원 사업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없으면 사업을 주지를 않은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깊이 파고 이렇게 공간을 시설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 거와 안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수에 대해서 특히 땅 자체가 약간의 논땅이라 그러죠. 찰흙땅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네이버에서 이래 자료를 보다가 마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라가는, 심었는데 말라가는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무슨 농법이라 그래. 그쪽에서 사진을 많이 우리 봤는데 마늘 역시도 논에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뭐 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갈아엎기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배수가 마늘 이 채소도 과채 채소도 배수가 상당하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증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나무를 심을 때는 이렇게 심고 심는데요. 자리에 심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줄로 심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했을 때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예를 들어 4m고 줄 간격이 4m라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4m 간격에 미리 이 유공관을 다 이렇게 매설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굴삭기가 흙을 이렇게 덮겠죠. 원 상태로 덮으면 여기 약간 더 이렇게 올라오도록 덮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나중에는 비가 내리고 물이 차면 원 상태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토양이라는 게 내려가는데 요 포지션에다가 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고추대라든가 이런 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마킹을 이렇게 딱딱딱 해놓으면은 요 자리에다가 다시 여기에 요 정도 심을 자리 안에다가 완숙 퇴비를 먼저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숙 퇴비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 만들면 안 넣어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완숙 퇴비라 하면 어떤 거죠?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분이나 소똥, 돈분이나 돼지똥, 개분이나 닭똥을 다른 여러 가지 톱밥이나 여러 가지 또는 우드칩이나 뭐 또는 다른 어떤 뭐 풀이나 잡초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거를 뒤집기를 여러 군데 하면서 비를 맞추지 않으면서 그 뒤집기를 여러 군데 하면서 그 열 관리를 하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섞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냄새가 안 나더라도 썩었는 줄도 모르고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숙이 안 되면 안 넣는 것보다 더 못하니까 퇴비가 없으면 차라리 안 넣는 게 더 낫습니다. 나무가 죽으니까. 뿌리가 가스에 의해서 죽으니까. 유박 안 됩니다. 유박은 완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더더욱 넣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생땅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넣을 때는 이 토양 위에 만큼 한 층은 맨땅이어야 됩니다. 건영 땅이어야 됩니다. 흙을 넣었을 때. 퇴비층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갈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돈도 많이 들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 물이 이렇게 잘 또 섬에 내려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 나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유공간 시설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 위에다가 마킹했는 자리에만 이거 한 줄 다 퇴비를 넣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퇴비 양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근데 이 완숙 퇴비가 안 되면 넣어라 넣지 마라 넣지 마라. 완숙 퇴비라 하면 보통 1년 2년 되는 그런 예를 들어 완기하고 개분하고를 만들었다면 뒤집기라든가 열갈이를 달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바람이 날리면 헐 날립니다. 그 정도로 가벼워야 됩니다. 완숙 퇴비를 보통 20에서 40kg 정도는 넣어주면 좋은데 더 넣어줘도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데는 300kg도 넣어줍니다. 완전히 넣어줘버립니다. 왜? 흡비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질소를 요구하니까. 근데 최소한 20kg, 40kg면 우리 포대기 탭이 있죠. 거기 하나에 20kg입니다. 그것도 한 두 개 정도는 넣어주셔야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판매되는 거 보조 나오는 거 있죠. 3천 몇백 원짜리 한 천 몇백 원 보조받고 한 2천여 원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완숙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분 탭이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이제 개분하고 우드칩 또는 개분하고 톱밥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요. 지금 우리 농협 쪽에서 보조해서 일반 회사에서 만들어 나오는 거는 다 포장이 종이가 아닌 뭐죠? 비닐 포장입니다. 왜 비닐 포장일까요? 왜? 이거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완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가면 완숙 있나? 없습니다. 완숙은 종이에 일본 가니까 10kg 단위로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딱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만큼 좋은 퇴비를 쓰시더라고. 근데 이걸 가정에서 만든다? 이 많은 양을 만든다? 못 만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넣어주는 게 더 낫다. 이해되시죠? 완숙과 비완숙. 그 다음에 나무를 딱 사면은요. 나무를 딱 사가오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 밑에 부분은 다 말라갖고 없습니다. 여 척지에 말라버가 없고 그냥 뿌리가 이렇게 막 몇 가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흙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게 안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심으면 얘가 몸살을 할 겁니다. 그쵸? 사람도 한겨울에 빨가벗기 갖고 옷을 내입고 있다가 빨가벗기 갖고 하루 이틀 밤에 쉬어놓는 것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 몸살을 합니다. 왜? 내가 턱 지금 물을 빨아들일 수 없고 토양하고 미생물하고 붙어있지 않은 활착이 되어있지 않는 뿌리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되게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심습니다. 이렇게 심을 때는 약간의 구덩이를 파고 심습니다. 심고 지저대를 세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묶습니다. 묶는데 요거 하기 이전에 지주대 세우기 이전에 요거를 심을 때 보면 요게 딱 이대로 딱 심고 지주대를 묶고 그 다음에 요게 언제가 시기가 언제가 좋냐 하면 3월 이쪽 지역에는 말경부터 심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심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제가 밴드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시기는 3월달이나 잎이 다 떨어진 가을이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쪽 지역은 더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심어넣어도 활착이 안 되고 물을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토양과 미식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봄에 심으시면 3월 말 정도에 심으시면, 우리는 3월 한 20일 경에 심으면 됩니다. 여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 저희들은 식목일 때 심으면 너무 더워갖고 막 일을 못합니다. 경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식목일 날 전후로 심었어도 충분하게 그 온도가 경사만큼은 안 올라오지만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심고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심고 난 다음에 한 5일 단위로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 위나 밑에 보면 파랗게, 나무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새파랗게 새 가지가 나올 준비를 합니다. 딱 점으로. 그때쯤 돼서 어떻게 한다? 그게 하나의 점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점이 한 3개 정도 남기고 강하게 자릅니다. 왜? 강하게 잘라야 잘 큽니다. 약하게 해놓으면요, 옆 밑에는 다 약하게 나오고 위에만 이렇게 약간 강해지는, 요거를 강하게 잘랐을 때와 약하게 했을 때를, 약하게 전정을 해서 키우면 요 놈은 요 정도 크면은 요 놈은 이 정도 큽니다. 다릅니다. 강하게 자르면 강하게 반발한다. 모든 나무의 전정 원리는 똑같습니다. 강하게 자르면 강하게 반발한다. 가가, 나무 개가 직립을 하느냐 개장을 하느냐가 다릅니다. 성질이. 그죠?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개장하는 나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개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완전히 눕는 나무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사과대추도 역시 직립합니다. 직립을 하기 때문에 대개 수세가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직립하는 나무는 대개 다 수세가 강합니다. 강하니까 강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새 눈을 남겨놔라 그러느냐? 요거는 가지 굵기에 따라간다. 내가 구입하는 나무가 대개 이만큼 굵다. 굵으면 내 눈을 남겨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만큼 굵은 나무가 왔다. 잘 없지만 1년생에. 그러면 내 눈 다수는 남겨놔도 관계가 없고, 그만큼 이렇게 내 눈 다수는 남겨놓고를 잘라도 이만큼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가는 나무, 볼펜 10만원 나무가 왔다. 이런 나무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는 두 눈을 남겨놓고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강하게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요게 3월 말에 심으면 5일에서 보통 한 10일 이내로 파랗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파랗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잘라주셔야 됩니다. 잘라주시면 어떤 현상이 되나 하면, 요거는 이제 유공간입니다. 그죠? 아까 보셨죠? 만약에 나무 밑에들 못하면 이 도랑 사이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공간 아까 이야기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강하게 잘랐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곁가지가 있어도 곁가지 다 잘라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나는 나무를 사갖고 그거 자르지 않고도 심었다. 심었는데 이게 지 멋대로 여도 이렇게 크고 여도 이렇게 컸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배로 나왔는데 어떡하죠?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보고 다 잘라보십시오. 다시 나옵니다. 강하게.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원줄기만 살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런 옆에 큰 가지가 있으면 큰 가지 이렇게도 이렇게 막 자라고 있고 막 이렇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강하게 잘라주시갖고 다시 만들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1년 만에 다 큽니다. 사과 대추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곁가지도 대부분 면목을 사면은 이 밑에 여 밑에 있는 곁가지 이런 건 없습니다. 왜? 면목 하시는 분이 아주 밀식을 해가시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구조는 다 햇빛을 못 받아서 말라갖고 없어지고 여 위에만 몇 가닥 이 곁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곁가지가 없더라도 이 겨드랑이에서 다시 새파랗게 해서 곁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뭐, 머리 속속 돌아옵니까? 아, 대답이 약해. 이렇게 이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죠? 자, 나무를 심고 옆에 이제 저렇게 해놨죠. 강하게 자르니까 요거는 접목부위입니다. 밑에. 요거는 다른 품종이죠. 사과대추는 다
산조인이라는 야생 실을 중국에서 다 갖고 옵니다. 실을 받아서 거기에 올라오는 거에다 잘라서 접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사과 대추는 다 접목묘입니다. 근데 작은 대추, 생대추는 접목이 아니고 분지묘입니다. 뿌리에서, 원뿌리에서 나오는 걸 잘라가서 다시 심어도 대추가 되는 복조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복조도 중에도 접목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추가 비쌌을 때는 묘목값이 비싸니까 접을 해서 심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4월 한 15일, 20일 넘어가면요. 이 지역에서는 4월 한 15일, 20일 넘어가면은 조금씩 사기 터면서 한 이 정도 컸을 거예요. 많이 클 경우는 저것보다 더 클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지가. 그렇죠? 이건 이제 한 가지만, 약한 가지인데 한 가지만 밑에도 약한 게 있지만 탁 강하게 터죠. 이렇게 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새파랗게 터죠. 예? 참 신기하죠. 예. 강하게 잘랐으니까 강하게 터는 거예요. 근데 안 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심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몸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나무는 클 때 대개 내가 애지중지 하는데도 얘가 안 커주니까 야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싶지만 내년에 되면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2년, 3년만 지나면 억제시키게 돼. 그때부터. 야, 와이드 크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시기 오니까 처음에 키울 때는 조바심을 가지지 마라. 풀만 잘 이렇게 이 나무하고 감도록 감아갖고 올라가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한상등풀이라든가 이런 풀들이 많으니까 그런 풀만 좀 조심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이제 그 벌레들이 이 새순가지 그러니까 이 끝을 먹는 벌레들이 되게 많습니다. 깔고 먹어버리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한 10일 정도는 안 자라다가 다시 또 터지거든 옆에. 그런 게 나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도록 약을 충분하게 살충제라든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지주대를 씌워서 묶어주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까치가 여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지주대를 씌워놓아야만 거의 안 거든요. 새들이. 그 다음에 산 쪽에는 고라니들이 이 새순을 또 좋아합니다. 잘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한다는가 그런 방식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전라도 완주에 제가 다니는 강의 한 몇 년을 해드리는데 이 반장님인데 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는 잘 잘랐어요. 그죠? 여기 잘랐잖아요. 여기 접목부이고 한 두 눈 세 눈 나가놓고 강하게 잘라가 잘 컸어요. 이렇게 그 다음 단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격가지가 밑에도 발달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근데 위에만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세가 강해서 그래요. 다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쫙 일사천리로 넘어갈게요. 요런 내용을 아시면 되게 쉽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터져나가요. 그죠? 이렇게 터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터져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기서도 터져나가고, 새 눈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갑니다. 요 부분이 7월달, 8월달 되면 요 부분이 어떤 색깔이죠? 초록색인 부분이 무슨 색깔로 변한다? 목질화가 됩니다. 나무 색깔로 변합니다. 나무 색깔로. 예, 긴장하시라고. 나무 색깔로 변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한다? 목질화 된다. 목질화 될 때 끝을 손톱으로 잘라줍니다. 적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끝에는 야들이 키가 크려고 하는 그걸 영양생장이라 그럽니다. 과일이 커지고 꽃이 피는 걸 가지고 생식생장. 키가 커지는 걸 가지고 영양생장. 야들이 영양생장 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정하에서 생깁니다. 무슨 호르몬? 뭐요? 아, 이래가 수업 받겠습니까? 뭐라고? 몰라도 됩니다, 이름. 근데 옥신이라는 건 뭐 키가 크려는데 쓰는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위가 격까지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일시에 언제?
여기 언제? 목지라가 될 때. 그건 지역마다 다르죠. 목지라가 될 때 세 가지가 여기에 새파란 색깔이 나무 색깔로 싹 돌을 때 끝을 적심을 해라. 뭐를 적심해 주는 거죠? 왜? 옥신하는 호르몬을 일시에 정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착 손톱으로. 가위로 하면 안 됩니까? 가위로 안 됩니다. 끝을 쫙 까면 안 됩니다. 요 정도. 예, 손톱으로. 예. 예, 손톱으로 자릅니다. 왜? 위에는 야들야들 하니까. 이해하시죠? 다시 그림으로 되돌아가면, 예. 요 부분이 끝이 여기에, 요 부분에서 옥신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크고 위에 있는 격까지는 발달되고 밑에 있는 격까지는 쇠퇴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에 요 옥신하는 호르몬을 제거를 하면 이 옆에 있는 가지가 굵어집니다. 근데 잘라도 안 굵어지더라. 우야꼬.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각극하는데 왜 하란 말이야, 내보고. 그러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격까지가 없어도 강하게 겨울에 전정하면 내년에 다시 여기 겨드랑이에서 튀어나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이해가 되죠? 뭐 때문에 자라죠, 여기? 옥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예, 네, 위로 크죠? 언제?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 끝나는 게 롤. 참 쉽죠? 예? 네? 지금 안 되죠? 지금 그게 야가 크고 있습니까? 안 크고 있습니까? 입 다 늘었다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안 되죠?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전장은 언제 하느냐? 한 2월달 가서 하셔도 돼요. 양이 많으면 1월달 중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지금은 입이 방금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입 떨어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심어놨다면, 원래 심었다면 봄에 심었다면 얼어 죽지 말라고 동해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예방을 해주시는 게 낫죠. 왕개를 깔아준다든가 심은지로 나무를 사준다든가 밑에 동해 피해는 반드시 이 뿌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1m 이하에 중간부 이어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동해 피해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랗게 위에서 보면은 나무를 여기 심었으면은 반경 한 50cm 정도는 왕개를 이렇게 두껍게 깔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을 깔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러면 비닐 깔아줄까요? 깔아주지 마세요. 왕개나 또는 집이나 퇴비를 일찍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퇴비도 역시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우드칩도 괜찮습니다. 우드칩도. 예, 괜찮고 우드칩이 섞여있는 개분 우드칩이 들어가있는 퇴비도 괜찮고요. 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농협에서 나오는 텃밭 퇴비도 괜찮습니다. 위에 나무에 줄 때는 여기에 미리 깔아줘도 관계없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는 봄이 아니고 지금 겨울이잖아. 그래가 나무의 주간 부위에는 신문지로 살짝 이렇게 예? 조선일보를 딱 돌려갖고 호츠캐스로 탁탁탁탁 찍어도 되죠. 한 장만 하지 뭐 두껍게 해줘도 됩니다. 우리 지하철에 그 거시기 분들이 잘 때 뭐 덮고 자죠? 예, 신문 덮고 자죠. 왜?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비닐은 이 온도, 낮 온도와 밤 온도 차이가 좀 심하고요. 바닥에 이 비닐을 깔면은 뿌리가 올라옵니다. 곧 조금 이따 다시 비닐에 대해서 표청에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끝났죠? 네. 예. 이게 언제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7월달, 8월달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겨울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요 정도로 딱 커가 있겠죠? 물론 좀 빠른 거는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거는 계속 적심을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굵어지는데 이 나무가 많이 크는 경우에는 이 정도 큽니다. 예. 예. 그래, 적심해주고 밑에 격가지가 발달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자, 이거는. 다른 것도 그렇게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무 생리 따라 다릅니다. 나무 생리 따라. 그 다음에 이분은 위에 적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가 격가지가 발달되는 겁니다. 이렇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왜? 강하게 겨울에 다시 전정을 하면, 여기 1년, 1년 만에 이만큼 컸습니다. 얘 키가 아무리 작아도 1m 한 70 가까이는 될 건데 이게 1m 70보다 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150은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30 정도 자랐을 때 130 하면 이 정도 올라오죠. 자랐을 때 적심해줘도 충분하게 이 정도 크기로 됩니다. 여기서 적심해주고 다 해도 나중에 겨울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강하게 뚜라시지어 두면 또 자릅니다. 왜 자르느냐? 격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다시 1년차, 여기 앉아 1년차 여름이죠. 1년차 겨울로 가겠습니다. 겨울로. 자, 여기 1년차 이렇게 여름까지 왔다면 겨울에 간다면 또 강하게 자릅니다. 천년만년 강하게 잘라가고 나무는 언제 키우노? 그렇죠? 예, 네 잘라야 되고. 예, 이거는 왜냐가 야들이 이쁘게 수량을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무를 강하게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 1년생인데 이 세 가지에 1년생 세 가지에 여기에 내가 대추를 달았어. 그다음 1년생인데 왜? 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추는 당해 연도에 나오는 신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사과는? 3년? 네, 사과는 한 3년 걸립니다. 3년. 복숭아는? 2년. 그런 나무마다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대추는 당해 연도에 나오는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요거 크는데 꽃 피갖고 열매 맺는다. 아이고, 요거 신기해. 그러면서 막 카카오톡 요래 막 찍어 내 친구들 보라고 막 날립니다.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다 따야 됩니다. 1년에서 내가 좀 많이 생산하고 싶으면 2년까지는 과일을 달지 마십시오. 꽃 피면 그 꽃 하나 다 따지 말고 과일 달리면 딱 보면 돼요. 왜? 3년, 4년 차에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딱 달하면요, 나무가 크질 않습니다. 자식한테 줘야 되니까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집을 못 만드는 거죠, 집을. 그만큼 커야 되는데 몸 커지죠, 나무가. 자식한테 다 줘야 되니까. 몸 크면 나무가 서서히 성장을 멈추면서 생식생장화 시킵니다. 그럼 나무가 더 크질 않아요. 나중에는 더 크게 키우고 싶어도 안 큽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은 뭐다? 마음을 접어라. 진짜 달고 싶으면 3년 차에 좀 달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1년 차, 2년 차 달아라, 달지 마라. 달지 마라. 모든 과수는 비슷합니다. 생산량이 많이 나와야 돈 주머니를 많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따야 주위에 많이 나눠주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겨울 전쟁 나갑니다. 이렇게 딱 되면 겨울에는 저렇게 역시 자릅니다. 어떻게? 자, 다시 나갑니다. 자, 1년 차 이렇게 잘리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예. 뭐 이렇게 동서남으로 다 있다고 보고 요게 보통 뭐 한 20cm 전으로 컸다면 그러면 최소한 무릎 정도는 오도록 첫 단을 만듭니다. 이 겨까지가 만약에 한 50cm 미만으로 겨까지 있으면은 잘라내버리시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게 있으면 풀이라든가 과일이 달렸을 때 이렇게 땅하고 첫 땅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고개 무릎 정도 높이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는데 나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쳐야 되잖아요. 뻗치고 좀 약간 띄워갖고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키워야 돼. 내 마음 먹은 대로 동서남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세 가지만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학적이죠. 요게 1단이면 아파트로 말하면 요거는 2층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층 짓고 수답해야 돼. 아까 리프트기 쫙 타고 나는 양을 좀 많이 달랍니다. 그럼 4층 지라 뭐. 지으면 되지. 여기 2층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해주는 이유는 시설비 때문에 그렇죠. 차후에. 그래? 일단은 1층, 2층을 구현하는데 여기 밑에가 뭐다? 최소한 50cm는 떨어져서 파란색 눈을 보고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보이지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그러게 50cm 위에 네 가닥을 남겨놓고 강하게 절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없죠? 이해 다 됐죠? 1단이잖아요. 예. 겨울. 1년차 겨울. 근데 지금 1단밖에 안 됐죠. 예, 1단밖에 안 됐죠. 야가 저 해마 저 1년에 2단을 못 키웁니다. 아. 예. 또. 예, 2월 달. 또 예. 예, 겨까지 다 잘라봐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자, 그림 보여줄게요. 이렇게 다 자릅니다. 예, 이렇게 되죠, 나무막. 여기 2월 달에 1년차 겨울입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어도 안 컸는데요, 어떡하노? 그럼 2년차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몸살을 했기 때문에 1년을 더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1년 내지 2년차에는 이렇게 다 큽니다. 아, 겨까지도 예. 잘라버려요. 어, 선진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없습니다. 대추나무는 1월달 잘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깨우는 데가 1월 중하순부터 하는 게 좋죠. 모든 나무는 양이 많으면 더 당겨서 해야 되겠지만 다 못하니까. 근데 양이 많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2월달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잠에서 깨어나니까. 건드리면 깨어납니다. 뿌리는 활동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발화가 되죠. 그러면 야가 발화가 지원차 하늘에 있는 물을 먹고 발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뿌리에서 움직이니까. 뿌리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물을 흡수하니까 4월 달에 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4월 달에 발아야 되려면 3월 달에 초, 2월 중순에는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예, 예. 자, 요게 이제 1년생 거래되고 2년생에 과일을 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예. 이렇게 과일을 달았습니다. 약간 좀 처졌는 느낌이 드는데, 밑으로. 과일을 달았는 모습도 있습니다. 2년 차에 약간 달아도 관계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달지 마라. 그죠? 달지 말고 형만 자꾸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3년 차에 확 실으면요, 엄청 많이 답니다. 거의 한 반상자. 한 무게로 말하면 한 10kg에서 한 15kg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밀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깝게 심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게 강하게 잘랐으니까 일단은 잘랐죠? 맞습니까? 언제? 겨울에 잘랐고 이것도 다 잘라가 없죠? 젓가락 몽디만 남았습니다. 또 그죠? 하, 네, 젓가락 몽디만 남아놓고 이게 절단입니다. 그죠? 이래 돼 있잖아요. 한 50cm 다 잘라버리고 하나, 둘, 셋, 네 가닥만 남겨놨잖아. 눈을. 왜 네 가닥 남겨놨죠? 동, 서, 남, 북. 오케이. 근데 세 가닥만 나올 수도 있어요. 내 말대로 다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노하지 마라. 거기 안 나오는 부위에 이렇게 야,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노? 상처만 살짝 내놔도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아상처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내년에 또 튀어나오잖아요. 퇴비는 이제 나중에 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튀어나오면 여서 수세가 위가 가장 강하죠. 뭐 때문에? 옳지! 이 정도 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 원외과 교수하고도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위가 가장 잘 자라죠. 그거는 옵신 성분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밑에도 올라오겠죠? 왜 큽니까? 옆으로 높습니까? 그렇죠. 아까 직립한다 그랬잖아요. 위로 갑니다. 아, 아버지를 이겨야 되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겨야 돼.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놔두면 이렇게 동서남으로 막 올라갑니다. 왜? 직립한다 그랬으니까. 네, 아버지를 이겨야 돼. 계알이 타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하면 서열만 정해주면 됩니다. 밸런스. 하나는 키우고 아버지는 키우고 만약에 아버지를 키웠는데 옆에서 내 관리를 뭐 해가 다른
제2의 아버지가 툭 튀어나와 올라가고 이 아버지가 시들시들해. 그럼 겨울에 이거 교체해줘야 돼요. 예. 포테토 이렇게 교체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야는 힘을 잃고 아버지는 힘을 잃고 다른 아버지가 탁 튀어 올라가면 그거 교체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결과지 갱신이라 그러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뒤에 문제고 예.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언제? 그래 7, 8월 달 되는데 뭐 어떻게 될 때? 목질에 될 때 어디를? 예, 네, 제루의 정하 부분을 손톱으로 예. 네. 그렇죠? 생동감 있게 해드리려고 하긴 해. 빨간 펜이 없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목질화 될 때 적심. 목질화 될 때 적심. 목질화 될 때 적심. 그렇죠? 완전 할 게 많아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네, 가봐야 되죠. 이 부분이 목질화 되나 안 되나. 됐을 때 다 적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위력해야 되죠. 왜? 2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2단. 내년에 2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1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잖아. 그만. 이걸 그대로 두면 아버지한테 다 자식들이 이기려고 막 달라들고 막 달라들면 힘이 좋아지죠. 예? 힘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과일이 달린다 안 달린다? 안 달립니다. 꽃이 다 떨어집니다. 달리려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각도가. 어떻게 한다? 유인을 하는 겁니다. 유인. 그렇죠? 이렇게 살짝 잡아당깁니다. 잡고. 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자, 끝을 잘랐어. 어디? 요 목질에 될 때. 예? 이걸 가지고 잡고 이렇게 하면요. 야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라갑니다. 무슨 무게 때문에? 입무게 때문에. 아, 뭐 매달지 않아도. 예. 예. 못 올라갑니다. 유인을 하면. 유인하다가 때로는 나무 전체를 여기서 툭 불러질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불어봐야 다음에 조심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면 왜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목질화가 되어야만이 안 부러집니다. 목질화가 안 됐을 때 해버리면 툭 부러집니다. 저기 뭐 이쑤시개로 한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사과에 이쑤시개 맛있습니다. 네, 사과에 이 안쪽에 이쑤시개로 이렇게 탁 찔러서 탁 받쳐 놓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그렇게 합니다. 또. 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유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유인하마? 요 놈 또 유인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살짝. 이 놈이 쳐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세를 못 당겨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가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옥신한 호르몬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각도를 하는 거는 무슨 호르몬 때문이냐? 가만. 생식 생장은 뭐 한다 그랬죠? 생식 생장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걸 가지고 생식생장이라는데 생식생장에 필요한 호르몬은 뭐다? 뭐다?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몰라도 돼요. 뭐라고 해? 사이토키닌. 네, 사이토키닌. 뭐라고 해? 사이토키닌. 네,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한 번씩은 이렇게 입에 엎질러 보입시다. 이 사이토키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요 겨드랑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요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놈이 처지면 덜 보내집니다. 너무 높으면 옥신 호르몬이 간장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끝이 살짝 들어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지면 어떻게 되죠? 잡아서 묶어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높다, 이게 잘 안 된다, 뭐 물병을 달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이렇게 보낸다. 처짐. 아니요. 예를 들면 이게 지주대가 있다면 지주대 위에 캡이 있어갖고 캡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추는 서체가 강해갖고 물병을 따라야 됩니다. 예, 네. 막 올라가는 게 많지 배에 내려오는 경우는 과일을 달았을 때 처집니다. 그래, 처지지 말라고 제가 하나하나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래 긴 거는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지가 이런 식으로 가지가 생성되거든요. 끝을 잘랐잖아. 옥신을 잘랐으니까. 유인시켰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죠? 옆을 높았다. 그죠? 옆을 높았잖아. 과일을 꽃을 다 피우면은요. 이 긴 가지가 인도 깁니다. 최소한 6, 70에서 긴 건 한 1m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큰 걸 이렇게 했으니까. 되면은
이걸 그대로 꽃과 열매를 다 달면은 과일은 보통 우리가 사과대추가 40에서 60g이 평균입니다. 계란만 하죠. 그죠? 일반 생대추는 한 5에서 10g이 생대추 무게입니다. 평균 무게가. 근데 40에서 60g 나와야 될 게 평균 무게가 10만 5g 밖에 안 나올걸요. 싹 다 달면. 왜? 자식 수가 많아지면 클 수가 없죠. 원해가 될 수 없잖아요. 원해는 우리가 전장과 여러 가지 기술을 넣어갖고 과일 어느 정도 크기, 평균에선 크기로 나와야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딱 요인을 하면요. 3일 정도 지나면 못 올라와요. 지금 올라오고 싶어. 왜? 올라온다는 거는 수세가 직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싶은데 이 임무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라. 3,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잘라 돌아야 됩니다. 전정. 잘라 돌아오는데 끝이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걸 남겨놓고 다시 끝이 이렇게 곁가지가 있죠. 아까 곁가지 보셨잖아요. 그죠? 곁가지 끝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걸 남겨놓고 끝을 절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육기 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쪽에 여기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어떻게 된다? 과일이 굵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빨리 굵어집니다. 굵기가 굵어집니다. 나무가 처진다 안 처진다? 처지지 않습니다. 이 전장 방법은 어디에도 다 쓰입니다. 복숭아 사과 어디에도 다 쓰입니다. 예,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죠? 요게 옥신과 사이토키닌 두 가지만 알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2단은 어떻게 하죠? 2단. 자, 1단은 이렇게 해서 다 유인하고 다 잘라 돌아가고 다 했어요. 그러면 2년 차에 이게 벌써 과일이 달리는 겁니다. 그 적정량만 닮아야 되죠. 아주 작게. 적정량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건 어떻게 하죠? 남았잖아. 다른 건 다 유인하고 잘라 돌아가고 다 야단 법석을 했는데 위에 있는 이 한 가닥은 어떻게 하죠? 1년차 겨울전장과 똑같은데 유의할 점은 1단을 만들었으니까 1단과 2단에는 약 한 20에서 30cm 정도에 띄워라. 그 옆에 곁까지 나오는 거는 다 잘라줘라. 왜? 통풍 때문에. 햇빛이 잘 나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우예를 겨울전장할 때는 어떻게 된다? 다시 또 1년 전장과 똑같이 약간의 띄우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눈을 남겨놓고 겨울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대답이 없습니까? 이해가 됐죠?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유인하고. 자, 요게 3년생입니다. 많이 쳐져붙죠? 앉아, 눈에 보이죠? 이렇게 쳐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고라니가 와갖고 밑을 다 깔아먹어버리갖고, 밑에가 좀 늦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3년생에 벌써 야키가 이렇게 손을 들면 아무나 안 돼도 한 거의 뭐 2m 가까이 이렇게 될 건데 그렇죠? 이만큼 커버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되는 점이 위에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닥은. 예, 한 가닥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잘라가. 옥신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빨리. 그 다음에 옆에 많이 쳐졌는 게 잘못됐는 겁니다. 잘 됐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유인하고 잘라갖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 처지고 과일이 더 튼튼하고 굵게 그 다음에 과일 나무가 안 처지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전체적으로 겨울에 이렇게 전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겨울에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잘라 돌았잖아요. 여름에 잘라 돌았잖아. 그럼 3년 차에 어떻게 하죠? 자, 2년 차 겨울에 어떻게 하죠? 2년 차 겨울에 여기 이제 2년 차 여름에 요걸 다 유인하고 잘라 돌았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척지가 했는데 요거는 이제 겨울에 2월 달에 전정 3년 차 다 갈 때 겨울에 전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정은 여기를 간단히 자르든지 여기를 어느 정도 간단히 자르면은요 이 전체를 다 남겨둡니다. 이 척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1년 차에 이거와 똑같이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신초가 나올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신청은 강하게 나옵니다. 끝에가 항상 강하게 나옵니다. 위로. 그럼 여기는 이 결과지는 2년 차 결과지가 되죠. 다음 해 3년생 될 때는 이해가 됩니까? 이 수학 공식 어떻습니까? 참 쉽습니다. 그죠?
요거는 2년차 결과지가 돼버리죠. 3년생에. 맞죠? 여기는 뭐죠? 1년차가 나오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옵니다. 눈에 있는 데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과외를 달 때, 착과를 시킬 때 안쪽에 있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잘라주셔야 돼요. 신초를. 기존 2년 차에서 이 새로운 눈에서 신초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5월 달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기에서도 입자루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이렇게 나오고 겨드랑이 입이 커지면서 겨드랑이에 꽃이 한두 개씩 이렇게 달려서 피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가지가 이렇게 톡톡 올라옵니다. 요런 입자루가 여기에 한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것도 같이 커지는 거죠. 요거는 가지고 요거는 뭐다?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근데 이 가지를 이 결가지가 2년생인데 계속 이걸 키워버리면 여기에 있는 꽃이 다 떨어집니다. 왜? 영양생장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바짝 잘라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언제? 5월 달에. 요거를 새순 자르기 작업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예. 네. 새순 자르기 작업을 다 하는지 나무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심하는 것도 있고 보수화 쪽에는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과 쪽에는 또 다시 이렇게 아까 이수세계로 이렇게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가지들. 결가지가 짧은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대추만 유독 이거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묵은 가지, 2년생 이상 되는 가지. 근데 나머지 1년생 되는 가지는 이렇게 올라온다.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뭐가 될 때? 오케이. 뭐를? 정하의 옥신을. 적심을 해주고 유인해줍니다. 그나마 유인하면 이렇게 이래 나오죠. 맞습니까? 3일 후에 오야죠. 잘라 나가죠. 예, 윗부분에 탁 올라오는 부분을 남겨놓고 자릅니다. 그러면 결과지가 2년생 되는 결과지 있고 1년생 되는 결과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자꾸 길어지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 농장에서 심었을 때 요게 4m잖아. 그렇죠? 요게 4m라고 보고 여기에 지그재그로 심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얼마가 된다? 최소한 매달 50 이상 늘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정방향으로 심으면 이렇게 베이겠죠. 중간에 차로가 못 다닐 정도 되는데 이게 정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1m 50보다 살짝 더 길어져도 관계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 정도로 나오면 1m 50은 3년 차에 다 키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고 또 튀어나오는데 어떡하고 그때는 자르고 나오고 나가고 나가고 나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층을 이렇게 돼 있고 2층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겹으로 돼 있으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통풍이 안 좋죠. 그럼 여기에 자를 때 여기에 자를 때 옆에 있는 이쪽 눈을 보고 자르면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만약 위에 있는 눈을 남겨놓더라도 유인을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위에는 어떻게 한다? 이쪽 눈을 보고 자르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인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2단까지 하고 3단은 할까요 말까요? 안 해야 됩니다. 왜? 차후에 이게 내가 어디에 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직거래 하거나 백화점에 납품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약간의 포도 비가림식으로 간이 비가림을 하셔야 됩니다. 대추는. 근데 이 사과 대추도 열과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생깁니다. 또 거칠거칠해지고. 근데 비를 안 맞추면, 비를 안 맞으면 이게 깔끔합니다. 되게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이거를 굉장히 높은 4m, 5m 크게 시술을 하면은 600평 하는데 뭐 수천만 원이 다 갑니다.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처럼 간이 비가림에 하면 그게 시설비가 되게 낮게 나갑니다. 예, 평당 얼마 안 나가도 되니까 차후에는 양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 그런 간이 비가림을 하실 때는 1년차, 2년차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일이 안 나오니까. 그죠? 한 3년차 정도 돼가부터 그때 간이 시설을 하면 되고 이 지주대 세울 때는 보통 간이 시설을 할 때는
32mm 파이프를 아예 고정을 박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이프가 여러 종류, 이 크기가 파이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크게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48mm가 들어갑니다. 예, 크죠? 이렇게. 근데 요 간이식으로 이렇게 비그램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고정을 시키면 되거든요. 포도간이처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32mm 파이프가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시설은 또 차후에 말씀을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